두부 만들어 갖고 왔는데 좀 두부 좀 같이 드시라고. 아, 감사해요. 네. 젊은 사람이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요. 엄청 높게 자랐네. 요만히 쌌는데 벼가 익는구나. 이렇게 콩도 많이 자랐네. 깨도 많이 올라가고 상추도 그 사이 또 많이 자랐네. 뭐야? 너 누구니?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. 너 누구야? 어? 삼촌 여기 사는데 너 어디 살아? 어? 에? 이장님네 강아지인가? 삼촌 올라갈 거야. 안녕. 안녕. 잘 불었네. 방향이 이거구나. 오케이. 또 반대 방향. 아, 반대구나. 한번 갈아봤다고 이제 좀 알겠네. 그때 이거 콩국수 진짜 맛있었는데. 젓도 좀 넣어줘야지. 아, 그래, 저번보다 좀 잘 간 것 같네. 아, 그래, 많이 갈았다. 끓었나? 잘 끓었네. 우, 좀 많겠다.
멋지네. 쫙쫙 짜야지. 잘 짜지네. 엄마 털어야겠다. 쭉쭉 나오는구만. 솔직히 자시 들어가니까 고소하구나. 아, 고소해. 가만히 둬야지 이제. 아, 온도 낮았나? 부서지는데? 너무 쓴데? 간술이 많이 넣었나? 좀 아까운데? 질감도 이상하네. 이거 유리 못하겠는데? 다시 해야겠다 이건. 너무 아까운데? 손잡이 거의 망가지기 직전이네. 이제 끝났다. 빠졌다. 어떡하냐? 끝내야겠네. 이번엔 잘 돼야 될 텐데. 많다.
어우. 해달래야지. 맛있겠다. 수초 먹어야지. 맛있다. 블랙 빼야겠다. 삐있네 이제. 좀씩 나눠드려야겠다. 제 손두부다. 이거 장아찌면 맛있겠다. 실라나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잘 지내셨어요? 두 분만 계세요? 네. 두부 좀 만들었는데 두부랑 콩비지 이렇게 좀 가져왔거든요. 틀이 없어갖고 그냥 눌렀어요 손으로. 잘 오셨네. 믹서기로 갈아서 했어요? 네, 아니요. 맷돌로 갈아갖고 그래. 했어요. 네. 두부 맷돌로 가면 맛있어. 맞아요. 아니, 이상하게 또. 이거 가는 맷돌을 사왔어요? 맷돌이 있었어요. 옛날에. 아, 네. 아니 제 거가 있었어갖고. 네. 근데 안에 중간에 축이 없어서 다 깎아갖고 만들어서 했어요. 젊은 사람은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요. 또 놀러 올게요. 네. 맛있게 하세요. 네. 잘 먹을게요. 네, 맛있게 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맨날 이렇게 지나만 가다가 두부 만들어 갖고 왔는데 좀 두부 좀 같이 드시라고. 아유, 감사해요. 네. 잘 먹겠어요.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손으로 눌러서 만들었어요. 네. 그래서 모양은 안 이쁜데 국산콩으로 만들었으니까. 맛있겠어요. 그리고 비지도 나와갖고. 비지찌개는 양 많으니까 얼려갖고 놔뒀다가 예, 예. 드세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종종 놀러 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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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 네, 아이고 반찬이 견과류가 다르셨니? 네. 하나 들어간 거라서 김치랑. 아 맛있네요. 하필 여기가 태어난 지가 뭐 여기서 60년이 넘었으니 택지 생활 한다고 해서 좀 나가 있을 뿐이고.